한 2년 전에 그 연극을 하면서 한국 현대 정치 현실을 김수영이라는 시인을 통해서 되돌아보는 연극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세월호 관련한 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픈 사건이고 온 국민이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판도라라는 영화를 하면서 물론 우리가 그 영화를 만들 때는 진구 같은 사회 현상이 일어나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언제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좀 공감대를 갖고 영화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세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판도라 영화로 봐주시고 사실 영화에서는 가족의 인간애가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사실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국가인데 사실 그에 앞서서 인간들이 앞서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나가고 하는 모습들이 이 영화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인간애를 드러낸 인간 승리의 영화로 봐주시고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나이 든 사람으로서 좀 더 건전하고 온전한 사회를 형성하고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게을렀고 조금은 무책임했고 한 조금은 나이 먹은 사람에 대한 반성의 의미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워낙 소재가 무게감이 있고 또 중대성이 있고 또 시국과도 맞물려 있어서 아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궁금해 하셨고 또 그동안 고민하셨던 그런 얘기들을 전달 아주 마음속 깊이 전달을 해 주시느라고 조금 길어졌습니다.